최근에 세포한 누나, 저보다 10살 많아요. 50대 중반이에요. 근데 이제 뭐 외모, 몸매 섹시한데 처음에 그 신음소리가 적응이 안 됐어. 신음소리가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옳지 잘한다, 옳지 잘한다. 시원하대요. 시원하대. 자지야 육개장에 뭐 왜 시원해? 왜 갑자기 새신사가 됐어? 제가 이제 스탠드업 한지 한 25년 됐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막 야한 얘기, 센 농담하면 그냥 쿨하게 받아.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좀 뭐랄까 허락받는 느낌이 있어. 공연마다 오 19분 공연인지 아시죠? 수가 좀 센데요, 괜찮아요? 어, 센 거 좋아해요. 근데 막상 센 걸 하잖아요? 반응이래요. 이거는 아니죠. 천박합니다. 아니죠. 마이 도덕, 마이 윤리. 매번 시발 텐선비들만 존나 많이 와갖고 텐선비 맞아요. 13비 와 지금 슬로우한데 여러분 좀 슬로우해. 제가 이제 LA 사람입니다. LA도 이제 그 대중교통이 있는데 한국처럼 잘 되진 않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지하철, 서브웨이. 근데 가장 좋아하는 시트가 임산부 배려 좌석 바로 옆자리예요. 왜냐면 여기를 타면 대부분 여기 임산부 배려 좌석에는 아무도 안 앉잖아요. 그래서 좀 비즈니스 클래스 느낌이 좀 나요. 근데 최근에 9호선 급행 탔는데 사람 존나 많더라고요. 근데 운이 좋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트 임산부 배려좌석 바로 옆자리 앉았어. 근데 임산부 배려좌석에는 어떤 할머니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봤지. 할머니 축하해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출산율이 되게 낮다고 들었는데 할머니가 오 시원해 오 시원해 하면서 대박이야. 할머니는 섹스하면 안 되죠. 할머니는 섹스하면 안 되죠.